네, TV 공개 채용 정우선입니다. 최기윤입니다. 네,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토론토 국제영화대 영화제에서 세계 100대 영화에 선정이 됐죠. 아, 자랑스럽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 아, 근데 저는요, 이 지난 2004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고 한 인터뷰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아, 뭐였죠?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나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 아, 멋집니다. 멋있습니다. 보통은 참.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 기쁘다, 그렇죠. 뭐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역시 좀 생각이 남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구직자 여러분들께 적용을 하면요. 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쭉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나는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지? 속상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네. 여러분은 이제 올라가실 일만 남았다. 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쁜 소식 들을 일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취업의 문 두드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희망찬 일터 많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수희 MC가 전국 채용 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채용시장 분석해드리는 TV 공개채용 MC 지수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전해드리는 TV 공개채용, 오늘도 역시 채용 공고 현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드릴 텐데요. 이번 주도 역시 활발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3주째 채용 건수가 늘어나면서 역시 활발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 늘어났지만 일부 지역만 아주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먼저 서울의 지역부터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서울 지역 38,487건의 채용 건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한다면 약 350건 이상 증가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도 270건 이상 늘어난 모습인데요. 21,189건의 채용 건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한 모습인데요. 10월 마지막 주 370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부터 살펴볼 텐데요.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1,097건의 채용 건수가 등록되어 있고요. 충청남도도 살펴보면 충청남도 현재 1,997건의 채용 건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전라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라북도 지역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802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전라남도도 계속해서 살펴보면 392건의 채용 건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상도로 가볼 텐데요. 경상북도도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1,145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고요. 경상남도 이어서 살펴보면 1,809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살펴볼 텐데요. 제주도도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244건의 채용 공고가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주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지난주보다 700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66,532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릴 텐데요.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채용시장이 가장 활발한 곳은 바로 부천시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3,262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활발한 지역은 바로 수원시입니다. 3,241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고양시인데요. 2,321건의 채용 공고가 10월 마지막 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3주 연속 활발한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기업들 하반기 채용이 점차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활발한 채용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마지막 주 채용 공고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10월 마지막 주 채용 공고 현황 잘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주 연속 활발하다고 하니까요. 기분이 정말 업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3주 연속 활발한데 우리 수희 씨가 제일 활발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수많은 기업 중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키워줄 기업은 어디인지, 나의 평생 직장은 어딜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TV 공개 채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채용 기업 저희가 단단하게 아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지수희 MC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롯데나 웅진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KTNG까지 관심을 갖고 뛰어드는 유망 사업 분야의 기업입니다. 바로 화장품 사업 분야 기업인데요.